자, 우리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주식을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포털 사이트 검색어 저렇게 상위권에 기업의 이름이 노출되면 저거를 아, 에어서울 나도 지금 당장 예약을 해야겠다. 홈페이지가 고구마다. 뭐 그런 말을 할 때가 아니고 우리는 그거를 차트로 얘기를 해야 되고 차트로 얘기를 못하면 차트가 없다. 그럼 뭘로 얘기해야 됩니까? 그냥 재무제표를 통해서 얘기를 해줘야 돼요. 에어서울. 재무제표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사인의 감사 보고서 로로로 적혀 있어요. 이런 건뭐 중요한 거 아니에요. 감사는 뭐냐면 말 그대로 감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재무제표가 있죠. 재무제표 있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가 아셔야 되는 것이 이 회사에 대한 주석은 뭐냐면 이건 사업의 내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재무제표는 뭐예요? 말 그대로 재무제표입니다. 그럼 재무제표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숫자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기본적인 부분 안에 내용을 잠깐 볼까요? 그러니까 단기, 정기, 뭐 2기가 있는데 요거는 이제 2017년부터 2017년 말까지 그래서 지금 아직까지 분석 보고서가 안 나왔어요. 이거는 우리가 아직 상장된 주식이 아니기 때문에 연 단위로 지금 갱신합니다. 보고서는. 거기에 대해서 매출 원가, 뭐 매출 총이 요거 갈로 쳐져 있는 마이너스입니다. 마이너스. 자, 그래서 뭐총 해가지고 매출이 얼마냐? 매출이 1,080억 정도 나오고. 근데 2기를 보세요. 2기 168억이고, 지금 3기가 1,083억이죠. 자, 갑작스럽게 엄청나게 좋아졌어요. 이럴 때는 상장을 준비하고 있을 확률이 대단히 높다. 상장을 준비하고 있을 확률이. 그래서 뭔가를 끼워 붙여가지고 이 기업을 만드는 거예요. 지금 계속. 아, 우리 이런 기업이었고요. 이런 스토리를 만들어주는 겁니다. 어차피 여기에 나오는 이 숫자가 중요한 거거든요. 숫자가 중요한 거기 때문에 이렇게 만들어서 언젠가는 상장에 대한 목표를 가지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영업 손실이 나 있죠, 지금. 영업 수익은 없습니다. 영업 손실이 259억 정도 영업 손실 잡혀 있고, 요것까지만 알면 됩니다. 일단 상장된 주식이 아니기 때문에. 자, 안에 주석은 뭐냐면, 붙여 달기. 그렇게 뜻으로 받아들이면 돼요. 이 회사가 어떤 회사다. 뭐 이런 건데. 자, 자본금 중요합니다. 자본금. 자본금. 얼마입니까? 1,000만, 10만, 100만, 1,000만, 억, 10억, 100억, 150억. 150억 자본금. 자본금이 큰건 아니에요. 150억이면. 증자와 감자를 거쳐서 자본금이 현재는 얼마다? 175억이고. 당사에 요게 중요합니다. 별표 5개는 별표 5개. 자, 당사의 지분은 대한항공이 100%를 보유하고 있다. 한마디로 아시아나항공이 100%를 보유하고 있다. 아시아나항공이 키우는 저가항공사가 에어서울이다. 진에어는 뭐였어요? 진에어는 대한항공이죠. 아, 이런 저가항공군들이 아시아나에서도 생기는 이유는 뭐예요? 아, 대형사들, 대한항공인 아시아나가 장사가 옛날만큼 안 되기 때문에 가격으로 승부를 보는 좀더 작은 비행기로 가격 메리트를 증가시키는 이런 에어서울 같은 저가 항공을 이 아시아나도 기획형으로 만들어내고 있는 과정에 놓여 있다. 그렇게 보면 되죠. 결국에는 이 회사를 나중에 상장까지 시킵니다. 그럴 확률이 대단히 높다. 가능성이 높다. 뭐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아시아나와 상당히 연관되어 있고 에어서울이 저렇게 움직이면 이제부터 아시아나 항공에 대해서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아시아나를 조금 보고 있어야 된다. 아시아나가 하방에 대한 경직성을 보일 확률이 대단히 높아졌다. 뭐 그렇게 볼수 있습니다. 자, 초중급 판단 뭐 이런 얘기 나오는데 이런 거 내용이 어렵습니다. 여러분들 알 필요는 없어요. 중요한 건 내가 얘기해 줄게요. 이런 거 중요한 거 아니에요. 넘어가고. 자, 여기 밑에 보면 아까 정부 보조금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보이죠? 정부 보조금. 정부에서 이제 자본금이 175억이라도 이런 사업을 할수 있는 경우는 이렇게 이제 정부에서 투자를 함께 해줍니다. 자, 그거는 상식으로 알고 계시고요. 또쭉 내려봅니다. 뭐 감가상각 이런 거 나오는데 이런 거볼 필요 없죠. 여러분 알 필요 없어요. 기타 이익 뭐볼 필요 없고 자, 나옵니다. 여기에 이제 중요한 거. 자.
지배기업은 아시아나항공이에요. 그죠? 지배기업에 대한 관계에 대한 기업. 에어부산. 보이시죠? 그럼 에어부산 찾아봅시다. 에어부산. 자, 에어부산에 대해서, 어때요? 아시아나항공이 지분을 가지고 있다. 거기에 아시아나항공이 한개 더. 바로 에어서울까지도 아시아나항공이 자회사인 거예요. 그러면 이 아시아나항공이 왜 저가항공을 두 개씩이나 지금 계속적으로 늘리고 있을까요? 어떻게 우리가 추정을 할수 있겠습니까? 결국에는 아시아나항공이 시대의 흐름은 저가항공이고 거기에 맞춰가지고 장기 노선은 본인 이 아시아나가 하겠지만 단기적인 부분에서의 경쟁력을 좀더 높여보겠다라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에 대해서 주가에 대한 탈출 전략, 뭐 그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지금 주가도 한번 같이 보시면 우리가 한번 주가가 한번 앞에서 여기 크게 빠진 게 보이시죠? 지금 여기 단기간 딱 보면 여기 한번 크게 올랐다가 빠진 게 보입니까? 이런 게 뭐라고 했어요? 힙소 구간을 거친다 했죠. 이런 거는 바닥 권역을 다져줄 확률이 대단히 높아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에어 서울에 대한 얘기가 저렇게 나오고 있고, 저가 항공에 대해서 인식을 지금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바닥에 대한 지지 확률이 대단히 어느 때보다 높아졌다. 그렇게 보는 게 맞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포털 사이트 검색어에 에어 서울이 계속적으로 떠 있는데, 이런 부분도 참고를 하면서, 우리는 주식을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에어 서울 하면 뭐가 떠올라야 된다? 아시아나항공. 거기서 한개더 배워본다면, 아시아나항공 얘기를 하면 또 뭐가 떠올라야 된다? 아, 에어부산까지 확실하게 우리가 알고 판단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에어부산도 지금 상장이 됐잖아요. 상장이 돼 있다는 얘기는 뭐예요? 결국 이 에어부산이 상장돼 있다는 것은 이 아시아나항공이 그에 따라서 반영이 아직까지도 되지 않고 주가가 흘러내리고 있다는 거기 때문에 주가에 대한 하방 경직성이 어느 때보다 지금 확률이 대단히 높아졌던 상황이다라는 것까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